이 시간에는 한글 맞춤법 중에서 사유식과 두음법칙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루와 배가 합쳐져서 나룻배가 될때 사유식을 넣어서 표기하잖아요. 나무 더하기 가지 할때 나무가지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나뭇가지 표기하고 트윈마루 같은 경우도 이제 사유식이 들어가고 또 자녀 할 때는 니어자로 쓰던 말이 여자라고 할 때는 여로 이응 표기하잖아요. 로인 안 그러고 노인, 역사 안 그러고 역사 이렇게 맨 앞에 오는 음에 리을이나 니은이 올때 간혹 이 음들이 원래 음과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까? 한글 맞춤법 조항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조항 30항과 10항, 11항, 12항 부분을 살펴봅니다. 사유지옥과 두음법칙의 개념과 간단한 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유지옥이란 두 단어 또는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든 복합 명사, 합성 명사의 두 요소 사이에 삽입되는 시옷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모기 더하기 불을 모기불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모기불, 제사 더하기 날을 제삿날이 아니라 제삿날, 예사 더하기를 예사일 표기하지 않고 예산일 이렇게 모기 더하기 불 표기할 때그 사이에 들어가는 시옷을 사이시옷이라고 합니다. 두음법칙이란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해서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리발소 할때맨 앞에 온 리을, 이모음 앞에 리을이 오는 걸 꺼려 해서 이발소 이렇게 나타나지 않거나 역사가 역사로 바뀌거나 리용이 이용 이렇게 표기할 때 두음법칙이란 말을 합니다. 부록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시옷 두음법칙과 관련된 한글 맞춤법 조항. 작년에도 얼핏 일부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시옷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 조항 제30항에 사회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를 들자면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앞말은 모음으로 끝났는데 뒤에 오는 말이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 된소리 빨리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겹쳐서 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게 된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룻배 예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나루, 우 모음으로 끝났는데 뒤에 있는 배 예사 소리가 발음할 때는 나루 빼 된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다 보니 사이시옷이 다시 발음상에는 디귿으로 발음이 나잖아요. 대표음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나룻배라고 읽게 되기 때문에 나룻배와 나룻배 두개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처럼 나무 더하기 가지가 나뭇가지 이렇게 된소리로 나니까 사이시옷 들어갔고 내 더하기 가가 내가 이렇게 나니까 사이시옷 들어갔고 맷돌 같은 경우도 매 더하기 돌이 맷돌 이렇게 나니까 사이시옷 첨가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모깃불, 모짜리, 바닷가, 아랫집, 조개살, 혓바늘. 두 번째,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뭔 소린가 한번 예를 들자면 맷나물, 그래서 매 뒤에 뒷말이 나물이 왔는데 나물의 첫 소리가 니은이잖아요. 이 니은 앞에 시옷이 물론 시옷이 안 붙을 때매 더하기 나물에서 발음할 때 맨나물 니은으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첨가시켰다 그 소리고요. 아래 더하기 니 같은 경우도 니은 앞에 모음으로 아래 끝난 상태에서 발음할 땐 아랫니 이렇게 니은이 덧나니까 사이시옷을 넣었다고요. 아랫말 마찬가지.
뒷머리, 잇몸, 빗물, 또. 세 번째.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뭔 소리냐면, 두레밀, 두레 더하기 1인데, 뒷말의 첫 소리가 1은 사실은 이응이 음가가 없는 거니까 모음인데, 거기에, 두렌, 니은 발음도 나지만, 밀, 이렇게 니은 소리가 니은, 니은, 덧난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이시옷을 두렛 첨가했다는 소리예요. 뒷닐. 뒷, 님, 맛. 이것도 마찬가지. 백엔, 닛. 깬, 닙.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다 보니까 사이시옷을 넣었다고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에 가끔 나오는 문제, 사이시옷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사이시옷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 조항으로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앞에 그순 우리말 결합할 때처럼 뒤에 말이 된소리로 바뀔 때, 귀병, 그럼 귀는 순 우리말이지만 병이 한자어예요. 그래서 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할 때 뒷소리 비읍이 귀병 이런 식으로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는데, 사이시옷을 쓰다 보니 다시 또 사이시옷을 발음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 사이시옷을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하니까 귓병 두개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한다는 소리고요. 보, 뚝, 그럴 때 보가 한자어고 죽은 우리말인데 죽이 뚝 이렇게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는다고요. 셋깡, 강의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셋깡. 된 소리 나서 사이시옷 넣은 거. 아랫, 방, 방이 한자. 자리, 세, 세가 한자. 전세, 집. 그럴 때 전세가 한자어예요. 찻잔, 핏기, 횟수, 횟가루. 다 한자어나 우리말이 결합돼서 사이시옷이 들어간 예.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갯날. 개가 한자어인데 겐, 니은이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 넣었다는 소리고요. 재산, 날, 니은이 덧나서 사이시옷 넣었다는 소리예요. 제사가 한자어예요. 훗날, 퇴마루, 양심물. 또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 앞에서,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가웬닐. 이래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모음으로 끝난 건데 거기에 가웬 니은 소리 받침에 있고 닐, 니은이 첨가돼서 붙였단 소리예요. 사산닐, 예산닐, 훗닐. 또두 음절로 된 한자어. 원래는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내과, 내과. 외과 할때 내과 외과 사이시옷 안 넣었는데 예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곡간, 셋방, 숫자, 찻간, 퇴관, 횟수 요 6개의 한자어만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넣습니다. 한자어 중엔. 또 두음법칙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 조항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부록 펼쳐놓고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한자음, 년요뉴, 년요, 뉴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때 두음법칙에 따라서 여, 요, 유, 이. 대개 니은 같은 경우는 년요, 뉴니 그랬지만 그 반모음 이 앞에 니은이 올 때만 여 같은 경우는 반모음 이하고 어가 결합된 형태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반모음 잘 모르겠으면 이 발음과 어 발음, 이 발음과 오 발음, 이 발음과 우 발음, 이 발음, 이 발음 앞에서 니은이 이응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 모르면 그냥 요대로 외우세요. 기억에 원래 계집 엿자인데 발음대로 한다면 니은처럼 니어자 그래야 되는데 니어자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두음법칙을 인정해서 그냥 여자 이렇게 쓴다는 소리예요. 연세 요소
또 유대 이토. 이토는 모르는 말일 것 같아서 써놨어요. 진흙. 익명 이렇게 얘기하지. 익명, 니토, 뉴대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고. 남한에서는. 북한에선 그냥 니어자 이렇게 하고. 또 한자음 랴, 려, 리에, 류, 류리. 여기도 리을이 되게 이모음 앞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럴 때는 야여 유 야여 예요 유 이로 발음한다. 왜? 이모음이 이미 붙은 상태라 니은도 니야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야로 바뀐다고요. 이응 발음으로. 그래서 원래 그대로 읽는다면 량심 그래야 되는데 발음이 어려워서 양심, 역사, 예의, 용궁, 유행, 이발 이렇게 두음에 리을이 오는 경우에 이렇게 이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여자 이렇게 니은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서 여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니은이나 리을이 두음에서 되게 이제 이응은 이응으로 바뀌거나 리을은 간혹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 두음법. 12항 한자음 라, 레, 로, 레, 루, 르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나, 레,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그래서 리을이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락원 발음하기 어려워서 낙원, 레일이 아니라 내일, 로인이 아니라 늙을 로자인데 로자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노인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뇌성 안 그러고 뇌성 천둥 소리, 루각 안 그러고 누각, 능묘 안 그러고 능묘, 능묘 임금이나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는데 이제 능묘라는 표현 쓴다는 소리. 그래서 두음 맨 앞에 오는 자음이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걸 꺼려해서 리을은 간혹 니은이 오기도 하고 이응이 오기도 하고 니은은 이응으로 바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해서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두음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로 노인, 이용, 역사, 이발소 같은 낱말이 있고 두 단어 또는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든 복합 명사, 합성 명사의 두 요소 사이에 삽입되는 시옷을 사이시옷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 나뭇가지, 나룻배, 예산일, 귀병, 수병, 숫자 등이 있습니다.